파켓을 오너 일가 4명이 탈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탈세의 규모는 판매세, 법인세 등 156만 9천여 달러에 이르며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만 11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견됐습니다. 세월호는 들어올리는 작업 중 세월호 좌측 선미 램프가 열려 램프 절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어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한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소행으로 보이는 이번 테러로 4명이 숨졌고 한국인 관광객이 포함된 4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어제 위스콘신주 북부 도시에서는 세 차례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 한 명을 포함해 총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브롱스 저소득층 거주 지역인 145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당국의 폐교 정책에 반대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브롱스 지역 모리셔니아에 있는 145 중학교는 학생들의 성취도 부족을 이유로 문을 닫게 되는 여러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약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며 이를 규제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강력한 입찰 과정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A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KBTV 뉴스9입니다. 스파켓을 오너 일가 4명이 탈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탈세의 규모는 판매세, 법인세 등 156만 9천여 달러에 이르며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만 11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22일 전성수 스파켓을 회장과 그의 두 동생, 딸 등 4명을 판매세와 법인세 탈루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보다 매출액을 적게 신고하고 종업원 임금과 하청업체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이들의 유죄가 인정되면 5년에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성수 회장은 이와 관련해 퀸즈 카운티 형사법원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는 이와 관련해 스파켓을 측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 무죄로 관련 입장을 전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견됐습니다. 세월호는 들어올리는 작업 중에 세월호 좌측 선미 램프가 열려 램프 절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선미 램프는 배와 선착장을 연결하는 문입니다. 이렇듯 갑자기 발생한 변수에 사고 구역에서 대기 중인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램프는 한국 시간 24일 오전까지 제거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5일부터 물살이 강해지는 중조기로 접어들어 인양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어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한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소행으로 보이는 이번 테러로 4명이 숨졌고 한국인 관광객이 포함된 4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 반쯤 영국 국회의사당 옆다리 차량 한 대가 인도 위를 무서운 속도로 질주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차를 피하다 강으로 추락합니다. 다리를 걷는 차량이 의사당 입구 주변을 들이받고 멈추자 이번엔 운전자가 흉기를 꺼내 경찰을 공격합니다. When I looked further up, there was another body, and then when I looked over the side of the bridge, there appeared to be a body in the water. 테러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고 경찰관 한 명을 포함해 네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한국인 관광객 5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슬람 극단주의에 의한 테러로 규정하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ny attempt to defeat those values through violence and terror is doomed to failure. 이번 테러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곳은 의사당 옆 다리 위에서였습니다.
주변에 관광 명소가 많아 관광객들이 항상 북적이는 곳입니다. 지난해 니스와 베를린에서 발생한 트럭 테러와 같이 민간인들을 노린 이른바 소프트 타겟 테러로 추정됩니다. 특히 어제는 브뤼셀 테러가 일어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어서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그동안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비교적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영국에서 테러가 발생함에 따라 영국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편 4월 뒤 EU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이탈리아는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어제 위스콘신주 북부 도시에서는 세 차례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 한 명을 포함해 총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스콘신주 북부에 위치한 은행과 로펌, 아파트에서 연달아 총격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위스콘신주 북부 로스차일드의 한 은행에서 첫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 두 명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지만 용의자는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1.5마일 떨어진 스코필드 지역의 한 로펌에서 두 번째 총격이 발생했고 곧바로 2마일 떨어진 아파트에서 세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We've had three civilian victims that are deceased. We have one officer that was killed in line of duty. That is an Everest Metro police officer. 현지 용의자 한 명은 마지막 총격이 있었던 아파트에서 체포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This was one suspect at this point in time. He has been taken into custody. 또 경찰은 세 곳에서 연쇄 총격이 발생한 것 외에 그 어떤 장소에서 몇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당국은 세 개의 범행 현장을 포함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를 통해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브롱스 저소득층 거주 지역인 145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당국의 폐교 정책에 반대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브롱스 지역 모리 현이아에 있는 145 중학교는 학생들의 성취도 부족을 이유로 문을 닫게 되는 여러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뉴욕시 교육감인 카르멘 파리냐는 수요일 밤 맨해튼에서 열린 교육정책 패널 공개 회의에 참석했는데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학교 폐쇄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145 중학교에는 영어 교육을 받아야 하는 ELL 학생이 140여 명이나 있지만 영어를 가르칠 교사가 없다며 과학과 수학 교사도 없는 상황에서 교육적인 지원 없이 필요한 교육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고 항의했습니다. 시의원 바네사 깁스는 쉘터에서 살고 있는 이 지역 학생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교육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2015에서 2016년 학년도의 경우 145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겨우 8%만이 주에서 실시하는 읽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수학 시험 통과자는 3%에 그쳤습니다. 롱알랜드 컨설버토리가 어제 개교 25주년을 맞아 기금 모금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학교는 매년 기금 모금 행사를 통해 기금을 조성해 재학생들과 음악 꿈나무들을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민선 롱알랜드 컨서버토리 학장은 개인 레슨으로 시작한 학원이 어느덧 4반세기를 지나 4년제 음악대학으로의 성장을 내다보고 있다며 이는 한인사회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음악, 더군다나 예술 분야는 사실 지원이 다른 분야보다 굉장히 적은데도 이렇게 지탱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저를 많이 지원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1992년 음악 미술 학원으로 시작한 롱알랜드 컨설버토리는 현재 퀸즈 두 곳과 맨해튼, 뉴저지 등 여섯 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재학생 수는 1,5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2년 후 4년제 정식 음악대학으로의 승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년간 그 프로브 받은 커리큘럼으로 그 대학 학생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everything is okay. Then 5년 후에는 저희 롱알랜드 컨서버토리가 4년제 정식 대학으로 저희들이 승격을 합니다. 한편 이날 롱알랜드 컨서버토리는 문용철 롱알랜드 한인회장과 주디 보스워스 노스 햄스테드 타운장, 패밀리 덴탈케어 토마스 비그 박사에게 특별 공로상을 전달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LILR 열차 이용 요금이 거리에 따라 최대 3.75%가 인상됐습니다. 이는 지난 MTA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구간별 월 정기권은 최대 $15까지 올랐습니다. 일주일 탑승권도 구간에 따라 최대 $6.75가 인상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약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며 이를 규제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강력한 입찰 과정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흑인 이익단체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을 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대통령 집무실 회의에서 의견을 나눴던 엘리자우 쿠밍스를 언급했습니다. Elijah Cummings, who was here about 2 weeks ago, who I happen to think is a terrific man. I don't know if he'll say that about me, but I will tell you, I really liked him a lot. And we were talking about drugs and prescription drugs and the costs. And you go to Europe, you go to Canada, you go to other countries, and you buy them for a fraction of what you pay in this country. And that's been a very big subject for him.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미국 내에서 가장 저렴하게 약을 살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출 계획이라며 이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건강보험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we're going to bid out drug prices and we're going to try and have the lowest prices anywhere in the world from really the highest. And that's not only the drugs, it's prescription drugs. But you go out to stores and you go even in any community, rich or poor community, and you look at the kind of drug prices that we're paying. 그는 또 사는 지역에 따라 약값이 다른 현상은 불공평하고 기이하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안건을 속히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약값 인하 방안은 일반 약은 물론 처방약도 포함되며 이를 위해서 아주 강력한 입찰 과정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미국의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 기관들을 대상으로 폭파 위협을 가했던 용의자가 이스라엘에서 체포됐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23일 19살의 이스라엘계 유대인 남성을 테러 기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중 국적자인 용의자는 전문 해커로 알려지고 있지만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 대변인인 미키 로젠펠드는 우리는 전 세계의 보안 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정보를 얻은 뒤 용의자를 찾아냈다며 그는 미국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폭파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뉴욕 JFK 공항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이후 미 37개 주와 캐나다 지역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 학교 등을 대상으로 150여 차례 폭탄 테러 위협이 계속됐었습니다.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남성이 뉴욕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 뉴욕 타임스퀘어 경찰서 안으로 한 남자가 들어와 자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볼티모어 출신 28세 제임스 해리스 잭슨으로 이틀 전 일어난 살인사건의 용의자입니다. 사건의 피해자인 티모시 커프맨은 아무 이유 없이 잭슨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칼에 찔려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월요일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살인도구를 찍은 CCTV 영상을 확보해 매체에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이틀 후 잭슨은 경찰서로 직접 들어와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이다라며 자수했습니다. 잭슨은 최근 10년간 흑인들에게 증오와 원한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잭슨은 3월 17일부터 뉴욕 미드타운 호텔에 머물면서 여행 중이었습니다. 한편 경찰 당국은 잭슨이 자수를 했지만 2차, 3차 범행 계획이 있었던 것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시 인구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시 인구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약 5만 8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뉴욕시 5개 보로 중 브롱스가 가장 빠른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는 잠들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3월 현재 뉴욕시 인구는 853만 7,673명으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대비 2만 1,171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국 조셉 살보는 뉴욕시 인구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약 5만 8천 명이 증가했다며 뉴욕시에서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와 뉴욕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뉴욕시에 살다가 사망하거나 타주로 이주하는 인구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매년 사망하는 사람보다 신생아가 6만 명이나 더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신생아 중 절반 이상이 외국에서 태어난 여성의 아이들입니다. 센서스 분석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 중 브롱스가 가장 빠른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롱스 인구는 작년 7월보다 2만 6,400명이 증가했습니다. 2위인 퀸즈는 5,826명이 늘었습니다. 이 밖에 맨하탄 2,566명,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2,046명씩 각각 증가했습니다. 브롱스는 2010년 이래 인구가 5% 이상 급증해 뉴욕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카운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이래 뉴욕주 인구는 주로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증가했습니다. 뉴욕시 이외의 대부분의 지역은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트럼프 케어 등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뉴욕 증시가 혼미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들어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의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주식시장은 5개월 만에 가장 큰 손실을 보였고 많은 주식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은행 주식을 매각하고 배당률이 높은 유틸리티 회사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채권 수익률이 한 단계 떨어질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식 가격 하락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트럼프 케어 등 주요 정책의 의회 통과가 불투명한 데다 지연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주식 시장의 하락세는 공화당이 지지하고 있는 트럼프 케어의 미하원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케어 통과는 트럼프가 제안한 기업 세금 감면, 규제 완화와 인프라 지출과 같은 기업 친화적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캄보디아 당국은 북한인 15명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온라인 불법 베팅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것으로 당시 860만 달러가 현장에서 압수됐습니다. 제재로 돈줄이 막히자 북한은 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팔기도 하고 해킹을 통해 사이버머니를 훔치는 수법으로 한 해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해킹으로 다른 나라 은행까지 턴 혐의로 미국 검찰에 기소당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원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미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해킹당해 8,100만 달러를 도둑맞았습니다. 누군가 국제금융결제망에 들어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명의로 필리핀 카지노 계좌 등으로 이체 요청을 해 가로챈 것입니다. 미 연방검찰이 이 사건의 용의자로 북한을 지목해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브로커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이 범행을 기획했다는 것이 연방검찰 측 판단입니다. 해킹에 사용된 코드가 지난 2013년 한국 언론사 해킹과 2014년 미 소니 픽처스 해킹 등 북한이 배후로 지목된 사건의 코드와 같기 때문입니다. That linkage from Sony actors to the Bangladeshi bank actors is accurate. That means a nation state is robbing banks. That's a big deal. 계좌 절도 등 사이버 범죄에는 북한 121호 총국 소속 해커 6천 명이 동원되고 있다고 한국 정보기관은 밝혔습니다. 활동 지역도 중국에서 동남아로 확대되고 있어 북한이 새로 찾은 불법적인 돈줄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 공조가 절실해 보입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야구 종주국인 미국이 마침내 첫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WBC 정상에 올랐습니다. 어제 열린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미국은 상대편인 푸에르토리코를 8대 0으로 꺾고 우승컵을 가져갔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우승의 수건을 풀었습니다. 어젯밤 캘리포니아주 LA 다저 스테디움에서 열린 2017 WBC 결승전에서 미국은 푸에르토리코를 8대 0으로 꺾었습니다.
3회 이안 킨슬러의 투런 홈런을 시작으로 5회 7회에 연달아 점수를 뽑아내며 8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결승전의 수훈갑인 마커스 스트로먼은 6이닝 동안 한 개의 실점도 허용하지 않고 마운드를 완벽히 틀어막았습니다. I love pitching in these moments. I love the atmosphere. I feel like the bigger the game, the more I'm able to get up, the more effective I am. I truly try to pride myself on being a big game pitcher. This was probably one of the biggest, if not the biggest game I've ever pitched in. 이날 경기의 MVP인 승리 투수 마커스는 팀 매니저 짐 레이랜드의 훌륭하고 믿음직한 운영 방식을 언급하며 그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I'm not wearing any baseball uniform anymore. I can tell you that. I mean, I guess people have heard that before, but I mean, this was, you know, I'm done. You know, when I say that, you know, if I went to the rookie league sometime and hit some ground balls or fungo or something, but no, this is. There's a good chance that this is the last time I'll ever wear a uniform. Who really cares? I mean, to be honest with you. 레이랜드 매니저는 선수와 코치, 스태프 모두가 미국을 위해 경기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구 종주국인 미국이 마침내 첫 WBC 정상에 오른 한편 상대편인 푸에르토리코는 2013년에 이어 2회 연속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3월 23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젯밤 뉴저지 스프링필드에서 자동차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의료 건물 일부가 무너지고 사고 차량은 크게 파손됐습니다. 사고는 사무실이 밀집한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다행히 건물 안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고 차량에는 두 명이 타고 있었고 두 명 중 한 명은 크게 다쳐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구조되기까지 약 1시간가량을 차 안에 갇혀있다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차량이 건물을 들이받는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새벽 SUV 차량이 브루클린 소재의 한 학교로 돌진했습니다. 이 차량은 린든 블러버드와 밀러 에비뉴 교차로 근처에 있는 이 학교에 돌진해 건물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날 사고로 건물 외벽이 무너지고 차량 앞쪽이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학교 내 사람들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오늘 아침 6시쯤 브루클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브루클린 브라이트 워터 코트에서 한 블럭이 떨어진 아파트입니다. 이날 화재로 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추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이날 화재가 아파트 지하실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JFK 공항의 한 여성이 마약을 밀반입하다 붙잡혔습니다. 마약을 밀반입한 여성은 과거에도 마약 밀수 이력이 있는 파비올라 구에레로 멘도지며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던 도중에 붙잡혔습니다. 멘도지는 지난 화요일 나무 액자 속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던 중에 경찰의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공항 보안 관계자는 수화물을 검사하던 중 엑스레이에 액자의 틀이 이상하게 보여 확인했고 그 결과 14파운드 상당의 코카인이 액자 틀에 숨겨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항을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공항 마약 밀수로 체포된 사건만 이번 달에 들어 벌써 3건이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미 하원이 23일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전방위 보복 조치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 공화당 소속의 테드 유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은 이날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초당적인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구서치 연방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을 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를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미국의 산유량 증가가 국제 유가 약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가 23일 다시 하락했습니다. 미 상업거래소에서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 5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34센트가 내린 배럴당 $47.70에 종료됐습니다. 미국의 생산성 증가 우려에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서부 버진 아메리카 항공이 알래스카 항공 브랜드에 통합됩니다. 알래스카 항공그룹은 지난해 버진 아메리카를 26억 달러에 인수했고 2019년도까지 이를 알래스카 항공 브랜드에 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 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뉴욕 청년사관 김동춘 재외선거관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님. 예, 맞습니다. 네네네네. 유권자 등록이 돼야 선거도 참여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뭐 예. 첫 번째 지금 스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정이 지금 30일로 끝이 나는데요. 많이 바쁘시죠, 지금? 예,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가요?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거리선거로 갑자기 이제 치러지다 보니까 그 등록 첫날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 통계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까지 지금 총 14일째 이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신청해 주신 분들이 지금 한 6,4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영구명부에 이제 등재된 재외선거인이 한 2,5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한 9,000여 명이 이렇게 지금 등록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는 그 총 그 등록 인원이 한 6천 명 정도 됐고 제18대 대선에서는 한 1만 1천 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9천 명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록자보다는 벌써 많이 그 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제18대 대통령 선거보다도 이렇게 많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기간은 짧지만 아무래도 물론 뭐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대선에 관심들이 많은 거는 뭐 사실일 테고요. 네, 네. 뭐 그걸 네. 감안하더라도 호응도가 좀 크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네. 그 우리 재선거관님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는데. 네. 하여튼 뭐 업무량이 많다는 네. 걸로 네. 그냥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금 뭐 앞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30일까지 등록이 이제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사전에 신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신고 신청 방법은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청영사관에 방문해서 이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또 전자우편으로 이렇게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아무래도 가장 간단한 방법이 그 여권 번호만 알면 별도 이제 서류 첨부하는 것 없이 인터넷으로 그렇게 간단히 그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인터넷으로 좀 많이 좀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마트나 아니면 교회 이런 데 나가서 지금 신고 신청 순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인 이제 25일에도 저희가 에치마트 리치필드점과 유니온점에서 그 순회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그 공간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은 그쪽에 오셔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뉴욕 한인회와 유저지 한인회 신고 신청서를 좀 비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 공간에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예, 등록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뭐 메란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공간을 가셔도 그렇죠. 되겠고 아니면 예. 한인회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예. 뭐 뉴저지에 계신 분들은 뭐 뉴저지 한인회를 또 예, 사용하시면 예. 되겠군요. 예,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어쨌거나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가장 그 뭐 편안하고 빠르고 예. 또 쉽고 예, 그렇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등록하는 데는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은가요? 예,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처음에 이제 이메일 주소로 유효성 검증을 한 다음에 여권 번호만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나 기본 정보만 입력을 하면 간단하게 등록이 되고 그 등록이 잘 되었다라는 또 결과가 자기 이메일로 또 통지가 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 웹사이트를 한 번만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저 웹사이트 그 중앙선거관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뉴욕청영사관 공간에 오셔도 그 배너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신고 신청을 클릭하시면 예, 그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중앙선관이고 홈페이지나 아니면 그냥 뉴욕청영사관 그냥 뭐 구글이나 찾아서 웹사이트 예,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 지금 팝업이 돼 있는 그런 예. 상황이라는 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가장 중요한 이제 30일까지 이제 등록이 끝나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또 뭐 앞으로 일정 예, 네.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가요? 네. 그
신고 신청을 이제 마치게 되면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투표 기간은 이제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6일 동안 이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투표소는 지금 현재 제외 투표소, 이제 뉴욕 지역에 설치되는 제외 투표소는 이제 아직 그 장소가 지정되지 않았지만 이제 추가 투표소를 2개를 더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3개를 운영할 예정인데 추가 투표소는 이제 유저지 지역에는 유저지 한인회관에 설치될 예정이고요. 그 서재필 그 필라델피아 지역은 네. 서재필 기념재단 의원 강당에서 그렇게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추가 투표소 운영 기간은 6일 동안 운영하는 게 아니라 3일 동안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4월 28일부터 29, 30일 동안 이렇게 3일 동안 운영을 하니까 그 기간에 오셔서 그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플러싱에 설치되는 이제 본 투표소는 6일 동안 진행이 되지만 네. 추가로 이제 설치되는 두 곳인 경우에는 이제 3일로 이제 줄여서 이제 이제 투표 기간이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혼란스럽지 않게 예예 하셔서 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인터넷으로 만약에 그 유권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그냥 예를 들어 잘 됐으면 됐다는 것으로 끝나면 이제 당일 투표소로 그냥 바로 가면 되는 건가요? 뭐 다른 그 전에 절차는 필요 없는 거고요. 예, 유권자 등록이 되면 이제 원래는 이제 임기 만료한 선거에 할 때는 명부가 작성이 되면 이제 열람 기간이라든가 이 신청 기간을 둬서 그 절차를 거쳤는데 대통령 거리한 선거는 명부 열람이나 이 신청 절차를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 신청하실 때 이제 정확히 신고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표 기간에 투표소로 오실 때는 그 신분 증명서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비자나 아니면 영주권 증명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셔야 이제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외 선거인으로 등록을 하시는 분은 그 반드시 비자나 영주권 증명서 원본을 함께 가지고 오셔야 예,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게, 예. 네네.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 원본을 지참하지 않으셔갖고 예, 투표를 예. 하러 오셨다가 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예, 저도 예, 봤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제외 선거인만큼 이제 그렇게 좀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예. 그 좀 이게 좀 워낙 또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요. 좀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거법이 굉장히 좀 너무 타이트하다. 좀 너무 규제가 많다. 뭐 제약이 너무 심하다. 뭐 이런 말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 뭐 대표적으로 조금 주의해야 될 그런 또 선거 운동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일단 그 제외 선거 운동은 굉장히 좀 국내보다는 굉장히 제한적인 게 사실인데요. 일단은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전자우편으로 그 내용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이제 문자 메시지로 하는 선거운동들은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제 언제든지 가능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 선거운동 기간 중에 그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 그리고 전화에 의한 송수화자가 직접 통화에 의한 방법 그거에 있습니다. 그거는 선거 기간 중에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선거운동 방법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가 그 단체 명의로 혹은 그 대표자의 명의로 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그 제외에서는 할 수가 없게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을 또 유의하셔야 되고 그 외에 뭐 선거운동성 내용이 들어간 신문 광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인쇄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후보자를 찍어달라고 밥을 사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위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그 지난번에도 그 신문 광고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미국에서. 예, 예. 예. 그 뉴욕 지역에서 그 미국 전역에서 있었는데 네네. 그 불법 신고 신문 광고를 내서 이게 네네. 여권 발급이 네네. 제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리고 주의하셔서 정확히 잘 아신 다음에 선거운동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뭐 그렇지만 뭐 선거 운동이 됐던 뭐 네 뭐 네. 뭐 예를 들어서 투표를 뭐 하던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선은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네. 예예. 네. 예.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 아직 예,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네, 투표 독려하는 그런 말씀을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월 30일까지 꼭 신고 신청을 하셔야 이번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한 내에 꼭 그 신고 신청을 하셔서 그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0일 몇 시까지 그럼 되는 거죠? 그 인터넷으로는 30일 그 자정까지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밤 12시까지 되는 거고요. 신청을 예.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신청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할 경우에는 자정까지 가능하다. 예, 네, 그 말씀이신 거군요. 네. 예. 한국 시간 기준인 건가요? 아니, 여기 기준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여기 기준으로 3월 30일 밤 12시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바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호관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뉴욕 하늘은 하루 종일 맑았습니다. 하지만 체감온도는 20도대로 어제처럼 쌀쌀했는데요. 한낮 43도, 밤에는 33도였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곳곳에 짧게 소나기 소식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50도, 밤에는 46도로 오늘보다 훨씬 따뜻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바깥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곳곳에 구름이 끼겠지만 뉴욕 최고 65도까지 올라가 오랜만에 따뜻한 주말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예상됩니다. 비는 화요일까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구름이 지나가고 화요일부터는 50도대의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봄이 오는 것을 시샘이라도 하듯 이틀간 추운 날씨였습니다. 촉촉한 봄비와 함께 봄맞이 계획 세우는 것은 어떨까요?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3월 23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A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